그에 의하면 자신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복종이라는 덕성을 예사로이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코 속된 체념의 표현도 아니고 미묘한 겸손도 아니다. 그것은 복종이지만 복종하는 사람 스스로가 동의한 복종이다. 어린애가 당하는 고통은 정신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몹시 굴욕적인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까닭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그 속에 몰입되어만 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신부는 거듭해서 힘주어 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크리스찬의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지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본질적인 선택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순간에도 여러 곳의 교회에서 용감한 부인네들이 환부에 발생하는 멍울이 바로 패스트를 물리치는 자연요법임을 깨닫고, 주여, 우리 아이에게도 이러한 멍울을 내려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되려면 신의 뜻이라면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비록 까닭을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나는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몰아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우리 자신을 몰입시켜야 한다. 어린애가 겪는 고통은 우리들에게 쓴 빵과 같다. 그러나 그 빵마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려 죽고 말 것이다. 이때부터 파눌루 신부가 잠깐씩 말을 멈출 때마다 나지막한 탄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부는 그러한 청중들의 의문을 대신해서 묻는 투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고 힘차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람들이 숙명론이라는 끔찍한 말을 입에 단물이라는 걸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말에 능동적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준다면 숙명론자임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아비시니아의 크리스찬들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로 이루어진 의료진을 향해 입었던 옷을 벗어던지며 신이라는 질병에 대항하려는 불신자들에게 패스트를 옮겨달라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페르시아인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 또한 지난 세월이 겪어낸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이 아직까지도 잠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축축한 젖은 따뜻한 입술의 부딪힘을 막기 위해 성체를 핀셋으로 집어내어 영성체를 주던 카이로 사람들을 흉내내서도 안 된다. 페르시아의 환자들이나 카이로의 수도자나 모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환자들은 어린애가 겪은 고통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로의 수도자들은 고통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도 지나쳤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의 경우가 모든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모두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이외에도 파눌루 신부가 청중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예는 또 있었다. 만일 마르세유에서 있었던 패스트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메르시 수도원의 수도승 81명 가운데 겨우 4명만이 살아남았는데 그 4명 가운데 셋은 도망을 쳤다. 기록자는 여기까지만 적어 놓았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적는 것은 그들의 직분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파눌루 신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77구의 시체를 목격했으며 무엇보다도 3명의 동료가 도망친 뒤에도 홀로 남아있던 한 명의 수도승에게 매료되었다고 한다. 신부는 설교대의 모서리를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소리쳤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재앙의 무질서 가운데 확립되는 사회의 질서를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꿇어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모럴리스트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어둠 속이지만 그래도 전진을 계속해야 하며 선을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러나 그외 것들을 모두, 그것이 설사 어린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모두 신의 손에 맡기고 절대로 개인의 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에 이르러서 파눌로 신부는 마르세유의 페스티가 유행하는 동안 벨지스 주교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상기시켰다. 질병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교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담을 높이 쌓게 한 다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집안에 그대로 틀어박혔다. 그러자 주교를 믿고 따랐던 신부들은 너무도 오랜 고통에 지친 발발로 주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래서 주교에게도 패스트를 옮게 하려고 그의 집 둘레를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를 쌓아 올리고 때로는 죽은 시체를 집 안으로 던져놓기까지 했다. 주교는 자신이 죽음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실상 그의 죽음은 하늘에서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패스트와 완전히 격리된 파라다이스는 아무 곳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간이란 어디에도 없다. 스탕달도 용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저주하던가 사랑하던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신에 대한 증오를 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침내 파눌루 신부가 결론을 내리듯 말했다. 신에 대한 사랑은 몹시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자신의 인격을 멸시할 것을 전제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만이 어린애의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저 바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심어주고 싶은 교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더없이 잔혹한 일이나 신이 보시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끔찍한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융합되고 조화되어 비로소 정의가 아닌 것에서 정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남부지방에 있던 많은 성당에는 페스트로 숨진 사람들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잠들어 있습니다. 수도승들은 그 무덤 위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선포하는 정신은 어린애들의 몫이 섞인 죽음의 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류예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비스듬히 열려진 문틈으로 모진 바람이 새어들어 신자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바람이 거리에 비냄새와 포도향기를 성당 안으로 풍겨주었다. 그 덕분에 신자들은 거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리웨 앞에는 이제 막 성당을 나온 늙은 신부와 젊은 부제가 행여나 모자를 바람에 날려버릴까 애를 쓰고 있었다. 늙은 신부는 쉬지 않고 설교에 대해 주석을 붙여야 했다. 그는 파눌로 신부의 웅변에 감동한 듯 했으나 그래도 그의 몇몇 매우 대담한 생각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파눌로 신부의 설교에는 힘보다 오히려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젊은 부제는 바람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는 파눌로 신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고 있어서 신부의 사상적인 발전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면서 그의 논문은 앞으로 더욱더 대담해질 것이며 그래서 결국 신부는 출판 허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갖고 있지? 늙은 신부가 물었다. 그들은 성당 앞뜰에 서 있었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 젊은 부제는 입을 열지 못했다. 겨우 입을 뗄수 있게 되자 그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신부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죠. 다루는 류에로부터 파눌루 신부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는 전쟁 통해 누나를 잃은 청년을 보고 전쟁 중에 신앙을 잃은 한 신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눌루 신부의 말이 맞아요. 다루가 말했다. 죄 없는 사람이 그의 누나를 잃게 될진데
크리스찬이라면 눈알이 빠지거나 신앙을 잃게 되거나 모두 용납해야죠. 파놀루신 분은 결코 신앙을 잃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는 결국 갈 때까지 다 가겠지요. 그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타로의 관찰이 그 뒤에 일어난, 그리고 그때의 파놀루신 부의 행동을 주위 사람들이 몹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불행한 사건을 밝혀주는데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지는 독자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그 설교가 있은 지 며칠이 지나자 신부는 이사하느라 몹시 분주했다. 그 무렵 시내에는 병세가 기승을 부려 누구나 이사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타로가 호텔을 나와 리에이 집으로 옮겨와야 했듯이 신부 역시 교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를 떠나 성당에 잘 나오는 신자로서 아직 질병에 걸리지 않은 늙은 부인 집으로 이사해야 했다. 이사를 하는 동안 신부는 자신이 몹시 피로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 까닭으로 신부는 결국 집의 여주인한테 존경을 잃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부인이 그에게서 성녀 오딜의 예언이 잘 들어맞는다고 열을 올리며 떠들어대는 동안 신부는 아무래도 심한 피로 때문이겠지만 거의 눈에 띌 만큼 처져야 했던 것이다. 그후 신부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라도 부인의 호의를 얻어보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노부인은 신부에 대해 악의를 갖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저녁마다 편물로 된 레이스 커튼이 치렁치렁하게 늘어져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전,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부인의 등을 우두커니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래도 부인이 자기 쪽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예전에 그녀가 해주었던 편히 주무세요 신부님 하는 밤인사를 떠올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바로 그런 날 저녁, 신부는 자리에 들어 누우려다 말고 머리가 몹시 쑤시고 뿐만 아니라 벌써 여러 날 전부터 나기 시작했던 미열이 이제 손목과 관자놀이에 힘줄을 뚫고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다.